전국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강릉 지역의 한 게임장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떤 수법을 동원했는지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도심지에 위치한 한 게임장입니다. 게임기 140여 대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장으로 들어온 손님들이 지문 인식 등록기에 일일이 손을 가져다 놓습니다. 게임장 업주가 지문을 등록한 손님 점수를 적립해 주는 건데, 손님들은 자신의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돈을 받고 팔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입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 겁니다. 손님들끼리 불법 환전을 하도록 사실상 부추기고 방조한 것인데, 업주가 직접 환전해주면 경찰 단속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3년째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게임하러 오면 차를 어디 놔뒀어요? 그렇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찰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을 방조한 혐의로 업주 60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변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 인력을 확충해 게임장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